오늘은 당뇨와 항암 치료에 쓰이는 하늘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타리는 덩굴성 식물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위로 타고 올라가고 하늘다래와 하늘수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재명은 천선지로와 천화분 과루 등으로 불리웁니다. 중남부의 시골들녘과 산기슭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뿌리는 고구마와 같은 알뿌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둥글고 수박이나 참외처럼 생겼으며 노랗게 익고 종자는 다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폐와 위대장에 들어갑니다. 약용 부위는 잎과 열매와 뿌리까지 모든 부분을 사용하고 담을 없애는 데 있어 최고의 약재로 통합니다. 인체는 오장육부와 연결된 혈자리가 존재하는데 담음이 체내에 머문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염증과 통증, 소화장애, 비만, 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이 따르게 됩니다. 하늘수박은 이런 담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통하지만 이 하늘타리가 어디에 쓰이는 약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하늘타리 뿌리는 당뇨로 열이 나고 명치와 가슴 부위가 그득한 것을 낫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늘타리 과루근을 사용하면 되고 흉비로 인한 가슴 통증을 잘 낫게 합니다. 이는 임상에도 밝혔듯이 격렬한 가슴 통증과 숨쉬기 어려운 호흡 증상을 호소할 때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과 위 속에 오래된 열과 8가지 황달로 몸과 얼굴이 누렇게 되고 입술과 입안이 마르는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타리 과루실은 각종 실험과 여러 사례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너무 탁월해서 며칠 만에 병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도 했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수십 년간 양약을 복용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올라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루실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가슴 두근거림이 없어지고 몸이 몰라보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늑골 부위가 아주 심하게 굳어있고 살짝만 눌러도 통증이 심하면서 식도염까지 진단을 받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과루실이 들어간 처방으로 이런 증상들이 깨끗이 없어지고 몸이 이전보다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약은 효과가 더디다는 속설과는 달리 그 신속한 치료효과에 의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기도 합니다. 다음 하늘타리 추출물은 폐암과 후두암, 대장암, 복수암 등의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매우 우수함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암세포 및 베이즈를 유발시키는 면역결핍 바이러스 등의 복제와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과 면역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논문자료에는 하늘타리에서 얻어진 트라이콘센틴이란 화학물질이 에이즈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소개된 바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자비의 자연자원으로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타리 전초 추출물은 복수암세포를 살해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뿌리는 상피세포암종과 간암세포를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암세포 괴사율이 무려 90%가 넘었으며 특히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에 대해서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뿌리 분만 유발효과는 임상보고에서 1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응용했더니 성공률이 무려 93.2%에 달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하늘타리 당뇨에 관한 실험에서는 간장과 비장, 심장, 신장, 췌장의 무게를 측정하고 인슐린 함량을 측정하여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혈장 중에 포도당 수준이 당뇨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혈장 에스트와 알트 활성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인슐린 함량도 투여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급성독성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당뇨에 매우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하늘타리는 가을이나 겨울에 열매가 누렇게 익었을 때 채취해서 실을 빼낸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뿌리는 사철 수시로 캐내어 겉껍질을 벗긴 후에 썰어서 건조시켜 쓰시면 됩니다. 덩이 뿌리는 10g 내외로 물 1리터를 붓고 물이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30분간 뭉근하게 달이시면 됩니다. 열매는 5-7g을 사용하면 되고 하루 100ml씩 2-3회 응용하시면 각종 병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서 꾸준히 복용해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타리는 특별한 독성이 거의 없어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고 쓴 편이어서 평소 몸이 냉하거나 수족냉증이 심한 사람은 설사와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타리 종자인 과루이는 사상의학에서 소양인의 약재로 분류하고 있고 자궁수축으로 인해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